와, 6개월 만이네요. 잘 지내셨나요?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인사부터 해야죠. 안녕하세요. 황컴TV 황컴입니다. 오늘 영상은 컴퓨터 메모리를 수리하는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뭐 그래픽카드도 날리고 노트북도 날리고 막 요즘 막 워낙 날리다 보니까 그래픽카드 수리도 엄청 들어오고 바쁘니까 좋은 거죠.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코로나 시국에 좀 죄송스럽기도 하죠. 저 혼자서 작업을 할 정도의 역량을 벗어난 작업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출장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여러분께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뭐 유튜브가 뭐 6개월 지나면 뭐 수익이 창출이 안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. 이제 구독자 많아지거나 영상에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뭐 고생한 만큼의 수입은 있어야겠죠. 일단은 둘째 치고 일단은 지금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. 현미경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시죠. 삼성전자의 DDR3 8기가 모델입니다. 뭐 DDR2나 DDR4 모두 마찬가지로 똑같이 작업이 가능하고요. 지금 저희가 이제 대체로 할 것 같은 경우는 DDR PC2에 DDR2에 1기가짜리 모델 갖고 왔습니다. 골드 핀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그렇고요. 일단은 고객님께서 실수하셔가지고 이쪽 패턴이 아예 드러나 버렸습니다. 메인보드에 이제 그 메모리 소켓 쪽에 물리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쪽 부분만 물리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꽂게 되면 탄력에 그 핀거 쪽 탄력에 의해서 이게 말려서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버리죠.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패턴을 복구를 하려면 이쪽 윗부분까지 끊어서 하나를 멀쩡한 놈, 에놈을 하나를 추출을 해서 쉽게 추출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칼 같은 걸로 긁어내는 것보다 인두기로 열을 가해가지고 패턴을 끌어내주는 게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 나비 묻어도 상관없습니다. 대충스럽게 끝까지 위에까지는 안 끊었습니다. 이 정도만 끊어도 충분하거든요. 보시면 이 끊어진 부분 있죠. 그러면 이쪽 끊어진 부분에다가 플럭스를 살짝 먹이고 납을 코팅해 주도록 합니다.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납은 좀 많이 묻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아예 붙어버렸어요. 그러니까 위아래가 지금 납땜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이 패턴은 살아난 거고 지금 이 납이 많이 묻어있죠. 이것만 이제 솔더윅으로 납들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잘 붙었는지 한번 도통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전형적으로 도통 되죠. 지금 저항값은 0.0004. 저항값을 한번 더 체크를 해보면 저항값은 0.41옴 정도 나오네요. 저항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. 정상적으로 잘 붙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여기 접점 부분만 플럭스로 접점 부분만 세척제로 조금 더 세척하겠습니다. 뭐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현미경으로 봤듯이 굉장히 잘 붙어 있습니다. 뭐 이렇게 크랙을 해도 뭐 패턴이 날아가지 않는 부분까지 보입니다. 이렇게 해도 뭐 패턴 손상 없죠. 접착제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래서 열로 제거를 해서 다시 그 부분만 납으로 살짝 묻혀서 세척만 잘 해주면 정상적으로 작동됩니까? 이렇게 한번 수리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메모리 수리하는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. 패턴 수리하는 거죠. 골드핑거 부분 수리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따라 하실 수 있으면 파손돼 가지고 못 쓰는 메모리 카드를 한번 살려 보시기 바랍니다.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는 빨리 찾아뵙겠습니다.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. 안녕!